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지역에는 지난 2006년부터 동주민센터와 종교기관 등 모두 16곳에서 자원봉사 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캠프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밑그림 위에 하나하나 더해지는 봉사자들의 붓놀림. 다양한 색감이 조화를 이루며 산뜻한 벽화로 모습을 갖춥니다. 6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는 옹벽을 보고 봉사자들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벽화를 그리니까 멋있고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도 더 좋아요. 우리 구석구석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우리 학생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운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채에 그림을 입히고 바늘을 꿰매가며 인형의 형태를 갖춰갑니다. 정성으로 완성된 나만의 작품. 선물을 받을 이웃 어르신께 전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작은 활동들을 통해서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에 대한 관심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마련된 서초 브이위크. 어르신들의 머리를 다듬고 말벗이 되어주는 미용 봉사부터 20년 넘게 장애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고 있는 치과까지. 올해 지역 방방 곳곳에서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펼쳐왔던 봉사자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서초구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일손을 돕는 봉사와 진로 멘토링, 한글 교육, 영어 교과목 지도까지. 저마다 재능을 살려 이웃을 위해 두 발로 뛴 주인공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서초 브이 페스티벌에서는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받은 40명의 자원봉사자와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쪽의 전문가분들 또 지역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우수봉사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5분이 참여하셔서요. 공정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매년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감사 카페와 봉사자들의 활동을 담은 꿈 갤러리도 마련됩니다. 역대 봉사상 수상자들로 구성된 꿈 중창단의 스토리텔링 공연도 페스티벌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HC 뉴스 김민욱입니다.